자,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일만 시키는 시어머니. 그것도 섭섭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걸 내가 늦게 알았어요. 시어머니, 시어머니들하고 위신만 지키고 칭찬도 안 해주고 이래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내가 탤런트인데 만인 앞에서도 드라마를 거짓말이라도 하는데 요 며느리 하나 놓고 못하나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내가 존경받는 이유는 딴 게 아니다. 손잡아주고 애기야 수고했다 고맙다 이걸 안 했어요 저는.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. 근데 이제는 손잡아주고 하니까는 한번 며느리가 울더라고요. 우와. 감독의 눈물을. 그래서 입으로라도 말을 좀 칭찬을 해줄 말을 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. 큰 며느리가 울었어요? 큰 며느리는 칭찬해 줄 게 없어요. 아, 큰일 났네. 그 와중에. 아, 내가 괜히 물어봤나, 괜히 물어봤어. 애들하고 이제 잘 나눈 거, 잘 나눈 거지. 아니, 웃으면 안 되는데. 네, 아니야, 그냥 너무 크게 웃었네요. 너무 이렇게 몰라요. 아이고. 편집해드릴까요? 네, 며느리가. 편집할까요? 이유 볼게요. 애비는 왜 말랐니? 아, 애비가 수줍게 보이면 기분 나빠요. 맞아, 맞아.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지. 그럼 며느리 들으라고. 맞아. 네. 자, 밥 제대로 안 먹인다 그거죠. 너 보강하는 거다. 요거는 제대로 살기 주제이죠, 전원주 씨. 옛날 얘기하는 걸 며느리들이 싫어하더라고요. 옛날에 어땠다, 옛날에 어땠다. 그래, 우리 작은 며느리가 얘기하더라고. 어머니 그건 귀가 떨어지게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빼라고 그러는데. 우리로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 이렇게 살았는데 누나 이러냐. 근데 지금은 내가 안 오지만 꼭 저 얘기는 하고 싶은 게 우리 시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는 지금 호강하는 거다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. 맞아. 근데 정말 그 저 시어머니 모든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저희 시어머니와 16년 살고 같이 서로 이제 도움이 되면서 제가 사세요? 모시는 거는 아니고 제가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제가 TV에 나오면 너무 좋아해 주세요. 매일매일 다 찾아보세요. 근데 그 아들 얘기만 나오면 다른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냥 농담으로 저 같은 부인이 어디 있어요. 뭐 돈 벌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요? 그러면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보통 때 같으면 아유 그래 네가 아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최고지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 팔자지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팔자지 아들 얘기만 나오시면 다른 분으로 막 바뀌시는 거예요. 그럼 아들 기죽을까봐. 그럴 수 있어요. 아니 뭐 그거보다도 저를 아무리 예뻐하셔도 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. 네. 근데